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이. 오늘은, 백옥생에, 2층에 오면은 헤어랑, 뭐지? 여기는 뭐 하지? 피부, 왁싱, 네일, 반영구, 다 하죠. 예, 여기 지금, 이렇게.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해주실 건가요? 지금 저희 사장님 다리 왁싱을 해드릴 거예요. 아, 네, 이거. 엄청 뽀송뽀송하죠?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고 예쁘게 없애드릴 거예요. 네네,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하는 네. 건지. 일단 여기 보시면 저희 배옥생 부회장님께서 직접 개발한 한방 천연 왁스거든요. 왁스도 두 가지로 있어요. 이거는 엄청 진짜 꿀처럼 너무 예쁘죠? 색깔도 그렇고. 예. 오늘은 얘로 다리 왁싱 할 거예요. 예. 큰 부위, 이제 잔털 많은 곳은 이제 소프트 왁스로 진행할 거고요. 예. 또 저희 김 선생님께서도 지난번에 가면 왁싱 예. 하셨거든요. 이거는 또 하드 왁스거든요. 아, 그게 가면 왁싱 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네네네. 아. 그리고 이거는 살짝 좀 껌처럼 끌쭉끌쭉한 게. 아. 이거는 하드 왁스고요. 오늘은 이제 소프트 왁스로 다리 예. 왁싱을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모든 시작은 일단 소독부터요. 예. 이분도 좀 차가워요. 아, 이게 소독인가요? 네. 아. 남자분들도 많이 오시나요? 그럼요. 특히 요즘. 요즘은 남자분들 이렇게 털 있는 사람 없죠? 그쵸. 아, 그죠. 더워 예. 보이잖아요. 이제 아우. 여름에 소켓바지를 입고 다니시는. 그쵸. 너무 더워 보이잖아요. 그죠. 요즘 깔끔한 게. 남자분들이 많이 오시겠는데. 네, 그럼요. 그러면 제가 이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소프트 왁스는 이제 부직포를 이용해서 머리 제거할 거예요. 아. 사람들은 이제 왁싱을 엄청 간단하게 그냥 바르고 뽑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여기도 엄청 많은 스킬이 들어가거든요. 손도 항상 돌려야 되고, 텐션도 줘야 되고, 뭐 자르는 방향대로 쫙 예쁘게 발라주시고, 이거는 또 돌리면서 버려야 돼요. 그리고 바로 여기 위에다가 이제 부직포를, 예. 여기 살이 좀 빠져가지고, 아, 네네네. 이렇게 부직포랑 왁스 잘 붙게끔 이렇게 문질러주시고, 손잡이, 예. 이거는 손잡이고요. 텐션 준 상태에서 뽑는 거랑 그냥 텐션 안 주고 그냥 살살살살 이렇게 뜨 아프죠? 느낌 완전 다르죠? 그래서 왁싱도 제가 배울 때부터 이제 왁싱은 인증사진 없이 뽑아주는 게 아, 포인트라고 네네네네. 제가 그렇게 네네네.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원하게 한번 네. 뽑아드릴게요. 네. 하나, 둘, 잠깐만요. 두 네. 개. 네. 긴장되죠? 하나, 둘, 셋. 이거 보시면. 뭐가 이렇게 대박! 다 뽑힙니다. 어머야! 많이 아픕니까? 아니면 괜찮습니까? 아, 괜찮다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 어머야! 예쁘다. 이런 피부가 엄청 있었나요? 뽀송뽀송해요. 그리고 잘. 어머나! 이 여자 피부 같네. 이렇게 해놓으니까. 갑자기 저희 선생님 앞에서 이제 왁싱 직접 하다 보니까 좀 긴장돼서 여기 살짝 좀 탈출된 네. 느낌이네요. 그래서 바로 또 진행하겠습니다. 왁싱은 항상 뭐 자르는 방향대로 예쁘게 이렇게 발라줘야 되거든요. 뭐 자르는 방향대로 바르고, 그리고 반대쪽으로 뽑아줘야만이 얘가 자를 때도 잉그러운 헤어도 별로 안 생기고 건강하게 자를 수 있어요. 아하, 그렇군요. 결대로. 좀 아프게 해드릴까요? 네.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마지막에 뽑고 나서 손을 올리는 이 동작 있잖아요. 네. 엄청 중요해요. 이게 진정이에요. 아, 진정이에요? 진정하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이제 시술 받는 분도 별로 아프지 않고, 그리고 대박 아니야, 여기 이거. 보시면, 아, 피부가 이렇게 이쁜 피부였어요? 어마. 여기는 제가 1차적으로 바르고 나서 남아있던 애들 있잖아요. 예. 괜찮아요. 어차피 제가 데리고 갈 테니까 2차 바르고 이렇게 뜯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와. 처음 왁싱하고 나면 살짝 이제 아무래도 뭐가 이제 모공 안에서 수십 년 동안 같이 그 공간에 있었잖아요. 이제 예. 뽑히면서 살짝 빨간기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왁싱하고 이대로 보내도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절반만 오늘 할까요? 그래서 이거 왁싱하고 나서 네. 소프트 왁스는 약간 재질이 꿀처럼 돼 있어가지고 좀 끈적거림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배옥생에서 또 만든 베이비 오일. 아, 이게 제가 배국생 건가요? 배옥생.
아, 예, 맞습니다. 예, 어, 그러네. 왜냐면 제가 이거 핑크핑크에서 저는 이게 데뷔 오일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이게 저만의 애칭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소프트 왁스로 왁싱하고 나면 여기 잔여물 여기 반짝반짝 거리는 거 보이시죠? 네네네. 네, 네. 반짝반짝 할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여기다가 이렇게 데뷔 오일을 좀 묻혀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끈적거림도 다 사라지고, 그리고 백옥생 제품이잖아요. 예. 완전 천연이고. 그쵸, 천연이죠. 뭐가 뽑히는 모공 안에 이제 천연 제품이 이렇게 스며들어가면 아하. 피부에도 엄청 좋고,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 잔여물 제거하고 나서 네. 또 중요한 게 오늘 소개할 게 너무 많네요. 네, 슈클릭 클렌저였지만 이 제품이 이제 1980년도부터 계속 있었던 제품이에요. 샴스. 샴스예요, 맞아요. 여성 세정제. 어, 네, 맞아요. 어, 너무. 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천연이다 보니까 저는 진정 크림처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냥 오일 없는 채 그냥 바르게 되면 하얀 껍질들이 막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제가 오일 바르고 이거를 두 펌프 이제 왁싱하는 부위에 따라서 이렇게 짜고 나서 그냥 진정 크림처럼 이렇게 발라주시면 엄청 시원하고 보습 진정 효과가 엄청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팩처럼 올려주시고 만약에 지금 5분 경과 후? 네. 네 지금 5분 경과 후. 아, 5분을 기다렸다가? 네, 한 5분 정도 팩처럼 올리고, 이제 물티슈나 티슈로 이렇게 닦아줘요. 아, 5분 경과 후? 네, 그리고 금방 저희, 선생님께서 저희 골드도 관리 얼굴 받으셨잖아요. 네네. 왁싱하고 나면, 왁싱도 중요하지만 왁싱하고 나서 그 관리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왁싱했던 부위는 모두 제거됐지만 각질도 네. 같이 제거됐으니까 보습 제대로 해주시고 선크림은 필수적으로 발라주셔야 돼요. 아, 선크림을요? 네, 그럼요. 그러면 너무 적게 발랐죠? 좀 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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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해서 흡수 잘 시키면 돼요. 아, 제가 너무 아낌없이 많이 짜가지고. 네, 그러네요. 그쵸. 아. 그래서 항상 왁싱했던 부위는 얼굴도 그렇고, 노출되는 부위마다는 왁싱하고 나서 무조건 선크림을 이렇게 발라주셔야만이 이제 색소 침착도 덜 일어나고 피부 보호도 되거든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보통 피부과에 갔다 오는 사람들이 햇빛을 못 보게 하더라고요. 피부과에 가서 이렇게 막 뭘 떼고 온 사람들. 네. 그런 그쵸. 사람들은 그 햇빛을 못 보게 하니까 이게 햇빛 차단되잖아요. 그러면 이 제품이 너무. 그죠. 그래서 선크림이 지금 이게 3개에 9만원? 지금 우리 가족들한테 3개에 9만원인가 네, 그렇게 나갈 거예요, 맞습니다. 아마. 그리고 이 샴스도, 샴스인가? 네, 뭐, 네, 어디였어? 네, 여기 있어요. 예, 예. 이 샴스 이거는 아니지만 이 제품은 아닌 것 같아. 용기가 다른데. 용기가 달라요. 케이스만. 예. 케이스만 다른데 요거는 3개에 4만 5천 원에 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거는 아직. 예, 아직 안 나갔어요. 제가 저만의 비법이라서 나중에 나오면 바로 선생님이 좀 홍보. 네, 예, 해드릴게요. 예, 예. 바로 홍보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까요? 네. 그 이제 왁싱하고 나서도 피부가 바로 진정되고 선크림 발라도 이렇게 끈적거림이 별로 없거든요. 아, 그것도 그렇지만 너무 피부가 이쁜데요? 그쵸. 어머, 피부가 너무 이쁘다. 네. 이야. 아니, 근데 여기. 강의도 잘하시겠어, 전부 다들. 왜 이렇게 말을 잘하는겨? 여기 말 못하면 들어오면 안 되나봐.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어? 어때요, 기분이? 좋은가요? 예, 좋습니다. 네, 어디 많이 아픈가요? 안 아픕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이제 요 왁싱, 이것만 하는 게 아니죠?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네, 거죠? 왁싱은 진짜, 예. 뭐만 있는 곳이면, 진짜 머리카락 뽑고 싶으면 머리카락 뽑을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 왁싱은, 이제, 떼찌 해야 돼요. 네. 왜냐면 저는 항상 소독하고 장갑 낀 상태에서 여기 만지고 있지만은 이분은 손 소독도 안 했고 이제 뭐가 뽑힌 자리 모공이 다 열려 있으니까 그냥 손으로 만지게 되면 얘도 아프겠죠. 아, 그래서 그러네. 이렇게 제가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든지 왁싱은 이제 아무래도 피부에 직접 닿는 거니까 소독을 진짜 중시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피부에 발라야 되는 제품이라서 저희 제품이 이제 또 한방 천연이잖아요. 너무 훌륭하죠. 예. 그래서 이거 하고 나면 피부 당김도 없고 엄청 예. 촉촉하고. 네. 이거 하드는 이제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예.
하드 왁스는 이제 페이스 왁싱이나 브라질리언 왁싱 있죠? 네네. 이거 할 때 주로 이제 하드 왁스를 사용하지만 저는 네. 두 가지 섞어서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 느낌도 다를 거예요. 예. 네. 여기. 살짝 좀 따끔따끔. 제가 오늘 너무 아낌없이 그러게 교장님한테 혼난 거 아니겠죠? 그러게 제가 아주 비밀로 해드릴게요. 네. 이거는 금방 굳나요? 이거 금방 굳는 것보다 이제 예. 이거 소프트 왁스보다 살짝 좀 두껍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너무 오래 방치하게 되면 굳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부직포 필요 없이 손잡이 살짝 하고 텐션 꽉 주고 하나. 살살 해야 되겠죠? 하나, 둘, 셋, 아이고. 아, 그렇게? 네, 이렇게요. 아하! 진정? 그러면 뭐가 이렇게 다 뽑힙니다. 오 마이 갓! 세상에, 그러네. 남은 털은, 예. 한 가닥 남은 거는 왁스도 비싸잖아요. 네. 그냥 핀셋으로 이렇게 쫙 뽑아드리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와, 색상도 달라 보이고, 좋은데요? 네, 특히 아... 왁싱 했던 부위는 이렇게 보면 네. 색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게. 그래서 왁싱은 제모도 되지만 각질 제거가 같이 되는 아, 거예요. 아, 각질 제거도 같이. 여기 보시면 피부 색깔이 완전 달라. 그러네. 달라 보이잖아요. 그쵸. 네. 와, 다 하신 건가요, 이제? 네. 자, 더 하신 말씀 없으신가요? 사람들은 네. 이제 왁싱을 엄청 쉽게 생각하고 되게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많거나 좀 미관적으로 보기 싫은 분들은 무조건 왁싱 필수고요. 그리고 왁싱의 꽃은 또 브라질리언 왁싱이잖아요. 네. 특히 여성분들 이제 예. 질염이나 이런 질병이 좀 있으신 분들은 브라질리언 왁싱을 통해서 뭐를 제거해야만이 그 세균들이 안쪽까지 들어가는 통로가 다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래서, 네. 근데 왁싱을 제가 저한테 질문이 들어왔는데 네. 왁싱을 자기네가 사서 네. 배국생 걸 사가지고 자기가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왁싱을 진짜 배워야 돼요? 그냥 가서. 하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엄청 쉬운데 근데 진짜 전문가한테 받는 거랑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한테 받는 거랑 그냥 막 뽑는 사람한테 하는 거랑 받는 거랑 진짜 다르거든요. 그래서 왁싱을 셀프로 하고 싶어도 그냥 초급, 중급, 고급이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배우층에서 이제 아카데미도 같이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또 이분이 저희 예. 최재원 원장 저희 총괄 네. 아카데미 원장님이 이제 피부 국가 자격증이나 예. 이런 쪽에 반영구 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라서 네 저도 이분한테서 왁싱을 배운 거죠. 아 네. 그러면 전문가한테 배워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셀프 왁싱은 이제 본인 얼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배우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좀 다칠 수 있거든. 뜨거우니까. 아. 그러면 제가 방법도 너무 다르고. 웃긴 이야기를 한 개 얘기해드리자면 네. 제가 다른 분들 얼굴 페이스 왁싱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저도 혼자 하고 싶어서 거울 보면서 작년 여름에 해봤어요. 눈썹을 했는데 거울이 반대잖아요. 그래서 왁스를 이렇게 뜨고 나서 자리를 찾고 있는 도중에 왁스 전체가 이렇게 반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뗄 수도 없고 진짜 눈썹 반 없는 상태에서 거의 한 2, 3주간 스트레스 받으면서 다녔죠. 그래서 이거 전문가도 가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 있는 듯이 이것도 진짜 능숙하게 연습을 많이 하고 진짜 제대로 배우고 이제 내 몸에나 다른 분 몸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와, 자, 피부 원장님. 네. 아, 여기, 원장님도 여기 계신데, 어디로 도망가요? 원장님, 오늘 와서 보시고, 배곡생에 와서, 지금 왁싱 때문에 오셨나요? 네. 왁싱이. 왁싱도 그렇고, 여러 가지. 와, 지금 전문가는 피부 쪽, 저, 두피 쪽이죠? 네네. 두피 전문가죠? 네. 두피가 지금 두피 제품도 여러 가지 써보셨죠? 네. 써보셨는데, 본인이 지금 거기서 찾아낸 거죠, 좋은 제품을. 네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머리가 나고 있죠? 네. 네. 근데 여기 배곡생과 또 협업을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죠. 그죠? 그럼요. 네. 그죠? 네. 그 해 주실 거죠? 저희는 늘 만들고 있습니다. 물 열려 있죠. 그럼요. 항상. 그럼요. 와,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배워야 된다는 거 맞죠? 그렇죠. 그리고 국가 여기 자격증도 주시는 거죠. 배곡생. 딸 수 있는 잔재, 그 수료증이라든가 딸 수 있게 예. 교육을 시켜드리는 거지 국가자격증은 국가자격증 아니고 국가에서 지정된 장소에 가서 따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그리고 이제 배곡생에서 그게 뭐 초급, 중급 뭐 이렇게 그렇죠. 해서 따는 건 다 여기서 해주시는 네, 거죠, 수료? 테크닉적인 교육들 그런 거 다 해주시는 거죠? 원장님들께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은
이제 이런 원장님들이 오셔서 하실 수도 있고 네. 제가 할 수도 있고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거죠. 그거. 네. 미래에 와서 강의하실 분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영광입니다. 아 근데 제가 뭐 또 하나요? 응? 제가 뭐를 남긴 상태에서 그냥 보내드릴 수 없어서. 아 그러시구나. 네.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여기 와서 그러면 강의가 내일 강 뭐 있나 뭐 강의가 여러 가지 있나요? 여기는 네, 강의는 이제 여러 네. 가지 개설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뭐 내일도 있고 피부도 있고 그리고 이분이 만약에 두피를 하신다고 하신다면 이제 이렇게 기술 있는 원장님들이 오셔서 뭐 두피에 관련된 강의를 또 개설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 본인이 그렇죠. 물론 저한테 제안서라든가 그쵸? 이런 부분을 주셔야 되겠지만 그런 강의 커리를 본인이 만들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피부샵이나 뭐 헤어샵에서 하고 싶다 이런 거를 그럼 배우러 오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배국생 타이틀 걸고 네. 배국생에서 배웠다. 그렇죠. 예, 그렇게 걸고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안 거셔도 돼요. 그분만 잘 되셔도. 아, 그런가요? 아, 네. 그래도 배국생이 이제 클 건데 배국생을 걸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감사하고요. 앞으로 계속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네.